소국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이 참 많습니다. 23개의 레시피가 있고요. 다양한 문헌이 있는데요. 역주 방문, 주찬, 휴업청소, 음식 디미방, 음식 방문, 수훈잡방, 살림경제, 요로, 온주법, 시의전서, 부인필지, 임원십육지, 상가요록, 고사신서, 시생요람, 해동농서, 규합총서, 우음제방, 이렇게 23개의 레시피가 다양한 문헌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국주, 역주방문 저자입니다. 1800년대 중엽이고요. 소국주방 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주방문 두 번째 레시피고요.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으니까 좀 태블릿 같이 좀큰 단말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그다음에 덧술빗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에 담아두면 여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고 더 맛이 독하다, 맑고 독하다. 여름철이 지나 사용하려면 술을 떠내지 말아야 맛이 좋아진다. 떡과 밥이 다소 적어지면 술 맛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주보자기 동쪽으로 뻗은 목수와 나뭇가지 병 이렇게 필요합니다. 주찬 문헌의 저자입니다.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맛은 독하고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밑술빗기, 덧술빗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천 두 번째.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21일 후에 맑아지면 쓴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빗기, 덧술빗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규합총서, 빙어가 미시 181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팁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는 항아리가 너무 크면 군내가 나고 작으면 술이 잘 넘치므로 넉넉하고 알맞은 항아리를 사용한다. 술은 바람이 없고 따뜻한 곳은 좋지만 불기운과 햇볕은 피해야 한다. 모든 술은 대개 지혜의 온기만 있어도 잘못되어 맛이 쉬어지나 소국주는 누룩만 냉수에 담가 3일 후 걸러 넣을 뿐 술맛과 지혜가 모두 뜨거울 때 넣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체가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씨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수리법, 미술과 더스에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식, 방문, 저자미사, 고정 말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술을 떠내는 그릇에 물기가 조금 더 없게 하면 1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독 채 그릇이 필요합니다. 수은 잡방, 김유 1500년대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뱀이 세 말을 해서 이렇게 속내를 쓴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1차, 2차 덧술빗기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수분 잡방 두 번째 레시피고요. 소곡 주우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1차, 2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란꽃과 장미꽃이 필 때 술이 맑아지면 술주정에 담아 사용한다. 술찌꺼기를 물과 함께 타 마시면 이와주와 흡사하며 향기가 더 뛰어나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한 말당 물 두 병의 비율로 섞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빗기, 덧술 빗기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질동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살림경제 두 번째 레시피고요. 흥림 민간에서 소곡주 만드는 법, 소곡주 속법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빗기, 덧술 빗기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거 초에 빚으면 3월 보름 뒤에 비로소 있고 5월이 되면 맛이 변한다. 이 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한 곳을 피해야 하고 햇볕이 드는 곳도 피해야 한다. 봄술로는 맛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쌀 한 말에 누룩 4옥을 쓴다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루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요록 저자미상이고 1680년 경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뱀이 세 마를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빗기, 미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음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이고요. 원문이고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전서, 그 저자 미상이고 1800년대 말이고요. 소국주 별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부인필지 빙어가 19에서 20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돼 있고, 항아리가 너무 크면 군대가 난다. 온갖처럼 모두 바람 없는 곳에 두고 화기와 햇빛을 일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글자가 작기 때문에 큰 단말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덧술빗기. 예술은 따뜻한 곳이나 햇빛이 드는 곳을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이 제 항아리 수건이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15말 두 대를 쓴다 해서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미술, 덧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 신서의 서명은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부터 덧수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쌀한 말당 물두 병을 쓴다. 되고 20일이 되어 맑게 가라앉으면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칠동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도 두 번째 레시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20일 되어 맑게 가라앉은 뒤에 쓴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칠동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치생요람 강화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 덧술 해서 20일이 되어 조리가 맑게 가라앉으면 쓴다. 3주 정도 되네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우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칠동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규합총서 빙어의시 19세기 초고요.
원문 고문으로 되어 있죠.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과 덧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국주는 누르만 냉수에 담가 3일 후 걸러서 넣고 미술과 함께 고두바위 뜨거울 때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채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12상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소국주는 익을 때 표면에 이물질이 생기니 가끔 헹주질하라 이렇게 팁도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또 덧술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추위에 하는 술이다. 독이 얼면 해로워도 살얼음 지는 것은 해롭지 않다. 더운 데는 두지 말 못한다. 술 맛이 산뜻하며 시원하고 깨끗 좋으니 여름까지 둬도 좋다. 정월이 아니라 섣달에도 잔다. 소국주는 익을 때술 표면에 이물질이 생기니 가끔 헹주질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굵은 채, 시루, 복숭아, 가지, 행주가 필요합니다.